안녕하세요. 강잔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코스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최근에 영어 교육이 굉장히 리딩 중심적으로 또 영어 동화책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그 팁이라든가 장점들을 많이 쉐어하고 계시고요. 또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료 나눔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 그, 달공이나 아니면 웬디북에서 했었던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딩은 굉장히 가장 좋은 수단을 넘어서서, 아, 유일하게 정말 영어를 제대로 할수 있는 책이다라는 얘기에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리딩이라는 책을 좋다라고 이야기한 건요, 그 안에 모든 영어의 토탈, 총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지식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vocabulary 단어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phonics practice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모든 걸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사실은 저희가 reading 책을 해보면 평생 reading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ding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나는 information을 어떻게 얻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꼭 책이 아니어도 요새는 영상 파일이라든가 다른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방대한 변화하는 지식들을 모두 리딩 없이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영상으로 다가가야 한다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독서하고 다르게 약간의 중독성의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 중독성 문제만 해결하고 그걸 스케줄적으로 잘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습득하고 정보를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동화나 리딩을 좋아하지 않고 리딩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애들도 너무 많은데 그럴 때는 꼭그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리딩 너무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아이들만 있는데 그렇게만 학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각자의 성향들이 달라요. 수학적인 뇌가 더 발달한 아이들, 그다음에 언어적인 뇌가 더 발달한 아이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리딩이 좀 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열린 구멍이 그곳이 아닌데 그리로 꼭 집어넣어서 리딩을 해야 돼라고 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대안으로 리딩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학습적으로 좋을까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든 또는 엄마들이든 엄마표 영어에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코스북이에요. 코스북이 인터넷에서 코스북 뭐 이렇게 쳐보면 옛날 책에 대한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옛날 책들이고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코스북들에 대해서 변화한 점들, 장점들을 충분히 담아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괄적으로 코스북의 장점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몇개 회사들, 뭐, 그리고 좋은 책들,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책들, 스타일별로 골라서 소개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코스북은 도대체 어떤 책이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아실 건 옛날 패턴식의 코스북이라든가 컨텐츠가 너무 약소하고 패턴만, 스피킹 프랙티스만 하는 게 있었다면 또 한동안은 굉장히 컨텐츠가 과다하게 미국 교과서의 컨텐츠까지 다 담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코스북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나온 코스북들은요, 굉장히 절제미와 완성도를 훨씬 더 보여주면서 저희가 보통 하는 완성형, 전문가들의 완성형 영어 학습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북의 장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북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 준비해놓은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학습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4스킬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게 골고루 잘 연계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조도 짜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보면요. 일단 전문가들이 준비한 체계적인 구성과 또이 모든 스킬들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학습하다 보니 효율성도 굉장히 높은 학습서인데 이거는 일단 티칭법이라든가 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바르고 좋은 방법론들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과정이 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주제와 포커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지, 어떤 것들을 써야 하지 하는 걱정들을 하지 않고 코스북은 스킬이 예전 책들은 그랬어요. 뭐 90년대, 2000년대 중후반까지 나온 코스북들은 약간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더잘 가르칠 수도 있고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최근에 나온 좋은 코스북들은 그런 것들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좋은 책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된 주제와 포커스를 명확한 전개에 따라서 단계별 과정에 따라서 포스킬이 계속 학습되고 연습되고 또 적용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가 순서대로 쫙 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의 방향과 목표가 아주 클리어해서 그거에 대한 리피티션과 반복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서론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리딩 책을 만약에 쓰실 때는 리딩의 부가적인 자료들에서 여기서 포커스를 뭘 맞춰야 되는지 학습도 하셔야 되고 또그 자료도 구하셔야 되고 자료 나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전문가들이 준비해 놓은 부가 자료와 워크시트, 그다음에 워크북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책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좋은 책들 중에서는 보면 이 컨텐츠 자체가 짜임새가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걸 그냥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써도 뭐야? 이걸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따라가면 그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티칭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도 배울 수 있고 또 따라가는 학생들도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면은 그냥 어느 정도 쭉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체계를 짜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티칭 스킬이 녹아있어요. 이 안에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에 대한 학습법이 녹아있는 책들이 최근에는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학습서에서는 아까 티칭 스킬이 녹아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다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스킬을 계속 상호 보완하면서 토탈 프랙티스를 시켜주다 보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죠. 특히나 낮은 레벨일수록 그래요. 뭐, 한 2단계, 코스북으로 3단계, 4단계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컨텐츠가 좀더 들어가야 되고, 분야별로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또 방법적으로 나중에 해결을 서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나 학부모의 스킬이 조금 부족할 때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까지도 최근에 좋은 책들은 다 해내고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내가 스킬 1 획득, 스킬 2 획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추가 워크시트, 그다음에 워크북, 보조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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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 쓰세요 하는 것까지도 다 제공이 돼요. 요새는 또 이북까지 되어 있어서요. 이북에서 그냥 이걸 하고 누르면 자동으로 또 그다음으로 가게 되고 어떤 책은 그냥 그 해야 될걸 그냥 단계별로 다 나눠서 레슨 플랜처럼 쫙 클릭하고 가면 데이 1, 데이 2, 데이 3처럼 진행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어떤 책은 아이들 게임하듯이 스테이션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가서 레슨이 막 가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두기도 했어요. 게임처럼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체가 배움이 된다라는 거, 그 스킬이 녹아있다 보니, 그리고 단계별 과정이 스킬별로 잘 연계되고 짜여져 있어요. 요 단계에선 요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서 눈사람 공을 구르듯이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안에서 다 해결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학습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졌는데 어느 날 이걸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면서 또 학습도 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뭐 그래도 코스북의 사용에 단점은 있을 테니 한번 살펴는 봐야죠. 코스북 사용의 단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코스북 사용의 단점에서의 문제는 코스북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스킬별 깊이가 있는 학습 보완이 중간중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이라는 게 보통 코스북 스타터 부분하고 1, 2 이때는 별로 필요 없어요. 3 후반부부터 가면 조금씩 더 깊이 있게 필요한데 이건 코스북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리더스나 리딩으로 학습해온 모든 학생들도 일정 시기에서는
grammar라든가 vocabulary라든가 아니면 listening이라든가 해서 스킬별 포커스가 되어 있는 책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가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코스북반의 단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교재 선택이 좀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조금 더 맞는 거. 이거는 동화책 구하듯이 비슷한데 제가 그래서 교재 타입별, 유형별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코스북은 타입이 조금 안 맞는 걸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다 보니 우리 아이는 이게 좀더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다른 책으로 2번 또는 3번으로 움직이시면서 약간 겹쳐지게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게 전혀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사들은 코스북 사용할 때 2번하고 3번을 그냥 쭉 넘어간 아이들보단 비슷한 2번, 3번의 다른 교재들을 교차해서 한두 번씩 심하게는 세 번도 쓴 아이들이 결국 4번, 5번, 6번 가서 훨씬 더 단단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속 돌려서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첫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 해드렸는데, 먼저 이제 이런 제가 선택한 조금 스타일이 다 다른 교재들이거든요. 하지만 다잘 만들어진 교재들을 가지고 출판사에는 제가 부탁을 드려서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아, 뭘 물으시냐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책을 좀 편안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의 각각 특성들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부탁하신 게 아니고 제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고맙다고 저한테 제가 이걸 받으면 또 협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인스타에서 이 회사들의 몇 가지 책들은 조금 선물로 이 비디오하고 상관없이 나눠드릴 수 있는 다른 이벤트들도 제가 준비를 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딩이 아닐 때 앞으로 비디오는 콘셉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걸 포커스에 맞춰서 가면 될지 그런 핵심하고 각 여러 가지 책들, 회사별 책들의 장단점들도 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뵐게요. 또 만나요.